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어제 오늘 내린 비로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시거리 200m 이하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차간 거리 충분히 유지하시고 출근길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부터는 안개가 걷히면서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경남과 제주에 10에서 40mm, 전남 남해안과 경북 남동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청주가 28도, 전주와 광주가 2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반짝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개천절 연휴에는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